여러분, 항상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만을 보면 그 문제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믿음 안에서 가능성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는 그 가능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유명한 독일의 디트리 본헤퍼가 그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에는요 복수시가 많습니다. 복수시. 지금 142편도 복수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복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위대한 이 다윗은 복수를 그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복수를 맡기며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복수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십시오. 문제의 불꽃을 확 사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의 불을 끌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윗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가면 좋겠어요.